제가 신문에서 어떤 그 글을 읽고서 굉장히 크게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신문에 글을 쓴 사람의 아들의 친구의 어렸을 때의 꿈이 재벌 2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안 하셔가지고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너스레를 떨더랍니다. 이런 신박한 꿈을 가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벌 2세가 꿈이었다. 우리 농담으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태어났는데 재벌 집에 자식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태어났는데 예를 들면 아주 그 유전자가 우월하고 고소영, 장동건 부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든가 그렇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렇게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그랬으면은 내 인생이 얼마나 편하고 좋을 텐데라는 생각. 그런 얘기 때문에 어쩌면은 저희가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재벌의 자식이 된다는 것은 정말 극히 드문 그 소수의 선택자 받은 사람만의 얘기죠. 잘생긴 부모로부터 태어난다는 거. 여기 있는 분들도 해당 사항에 별로,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림의 떡이고 나무 얘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좋은 것을 물려받은 것이 있고 또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세상의 부모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풍성하고 좋은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소중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는 성령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누구에게 줄까요? 나에게도 있나? 오늘 제목이 나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라고 이제 물음표를 맞췄는데,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지, 그리고 어떤 은사를 주시는지, 그리고 왜 주시는지를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모두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가 은사랑 비슷한 것을 아마 재능이라든가 또는 소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슨 소질, 운동의 소질이 있다, 음악의 소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은사와 소질, 재능은 같은 것인가요? 만약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마 좌절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태어나면서 살아오면서 나에게는 음악적 소질이 없다, 운동의 소질이 없다라는 것을 그 알기 때문에 좌절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다릅니다. 재능은 없지만은 우리가 은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능이나 소질은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얻어지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부모나 선천적으로 얻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믿은 이후에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사람 누구에게 주시나요?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단순히 교회에서 뭔가 성경을 잘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는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퀄리파이가 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each one of us 모든 사람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어떤 얘기입니까? 즉, 어떤 성령의 은사인지, 얼마만큼을 주는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예수님께서 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성령 은사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은혜가 나오네요. 은사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은사를.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은혜를 맡은 청지기 좀 단어가 이상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은사로 바꿔서 얘기하면 말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즉 여기서는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하기 위해서 은혜라는 얘기를 썼지만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은 구약의 시편 68절, 18절의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구약에서 약속한 그 선물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사로잡으셨다. 그 얘기는 악한 세력을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승리자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자로서 함께 승리에 참여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전유품인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9절에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9절 10절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게 오셨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늘에 계셨던 분이 낮게 오셨고 그 후에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얘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능이나 소질은 기본적으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음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재능이 교회를 위해서 쓰일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는 것이니까 뭐 그러겠죠. 교회를 믿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도 어떤 재능이 있습니다. 음악적인 재능, 운동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믿은 이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어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재능은 우리가 육적인 아기로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었을 때, 즉 영적 아기로 태어났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신자에게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의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만은 성령의 은사를, 아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든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찼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다 주시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여러 가지 봤는데 나에겐 아무리 봐도 성령의 은사가 없는 것 같다. 성령의 은사가 없다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론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의 은사를 그 설교라는데 갑자기 근데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얘기까지 근데 나아가는데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누군가가 종이에 적어가지고 자 오늘부터 구원받았고 당신의 성령의 은사는 그 음악적인 재능입니다. 자 그래서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적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예. 결국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저희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족한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게 해주시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령의 은사를 주신 그 영역이고 그
그것을 통해서 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트라이를 해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육적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도 그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얘가 뭘 잘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켜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얘기를 좀 들으자면 저도 아시겠지만 제 옛날에는 평신도일 때 평신도 기간 저도 길었었는데 교회에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진짜 밥하는 거 빼놓고 다 해봤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도 그 구역장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치는 일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 다녔던 교회는 그 구역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인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고 결국은 저를 불러주셔서 신앙을 공부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교까지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를 해봤기 때문에 찾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이전에 리노에서 교회를 다닐 때 장로님의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드럼을 치던 청년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팀이 갑자기 드럼을 치던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이 장로님이 내 마음에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워서 드럼을 치리라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좀 지나서 바로 드럼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은사 주심을 믿고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스스로 찾으려고 잘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목사님이 싹 가까이 와서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좀 이렇게 일성에 좀 필요한데 좀 이렇게 섬겨주십시오라고. 그리고 교회에 어떤 어른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리올 때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자 내가 지부한 게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나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라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은사를 발견하실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은 잘 못하는데, 예, 잘 못하는 거 압니다. 예. 교회 뭐 어떻습니까? 다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 음향하시는 분은 뭐 그 전에 음향해보셨나요? 아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대 수준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물론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잘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봉사하는 걸 가지고서 트집 잡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정하시다가 아, 난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아,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것을 또 해보셔야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 모든 분들이 성령의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모든 사람이 같은 교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틀리다는 것입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에베소서에는 주로 가르치는 일과 관계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12장 6절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하는 일들, 뭐 구제하고 다스리고 궁렬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은, 성령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 은사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가 주어지거나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은사가 주어지는 것들을, 그런 일도 있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 일을 내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정말 좀 많은 것을 은사를 받고 여러 가지로 섬기고 싶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인간은 틀리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최선과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다를 가능성이 많다. 당연히 틀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은사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봉사하기를 원하는 은사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노래를 잘해서 성가대에서 찬양팀에서 봉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것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에게 각자 필요에 따라서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여러 사람을 또 새롭게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저희 찬양팀이 사실은 할 수가 없어서, 뭐 여러 가지 팬데믹 이런 상황도 있었지만 없었지만, 그 정지사님 보내주시고 또 혜리 자매님들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찬양팀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 좋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은 올라운드 플레이어, 뭐든지 다 잘하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설교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는데 온유하십니다. 예. 교회가 어디 고장나면 바로 고치고 거기다 뭐 잘생기기까지.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목사님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서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한 목사님이 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이상으로 억지로 노력하면서 억지로 이끌어 가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겸손하고는 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잘 일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뭔가 좀 미련한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라는 것,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원과 300용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원이 용사였기 때문에, 300명이 용사였기 때문에 13만 5천 명의 적군을 무찔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전쟁에서 이끄시고 이기시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골고루 나누어 주십니다. 그것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 조금 덜 중요하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모든 은사가 교회를 위해서 다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세상을 기준으로 하면 좀 더 중요해 보이고 좀 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은사가 다 똑같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오늘 유영필 변사님께서 그 작은 일을 하면서 큰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작은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일일지라도 다 큰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간과 보는 것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이 낮게 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더 귀한 은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각각 받은 은사를 찾고 그 받은 은사를 섬기면서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네, 은사의 목적입니다.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봉사일을 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봉사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일손이 부족하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그냥 단순히 뭐 교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라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굳게 서는 그런 교회, 믿음이 성장한 그런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아름다운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단순히 성도 수가 많다라든가 큰 건물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헌금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각각의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봉사도 하고 뭐 그러게 하면은 그 케이스에 따라가서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자꾸 귀찮게 하나, 내가 교회에 내는 헌금이 얼만데 그 헌금으로 좀 사람도 써서 그런 것 좀 하고 그러지 그 자꾸 귀찮게 하나 라고 하는 얘기를 저도 평신도로 오래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 아십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런 재정이 많은 그런 큰 교회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그 어떻게 세상적으로 욕을 먹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가운데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이 부족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재정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재정이 풍부하다, 사람을 그 고용을 해서도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어디다 써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대신해서 돈을 쓰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전도나 선교나 구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 여러분이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가 재정이 충분하든 충분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 은사를 여러분 각각을 써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성도라면 믿는 사람이라는 예외는 없습니다. 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봉사를 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봉사하는 성도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12절 앞부분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11절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은사. 주로 이제 이 부분에서는 가르치는 은사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성도를 가르치는 일에도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뭐 13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어떤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고 세상의 유혹이나 풍조에 그 빠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라는 성령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는 성도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하기로 태어났을 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들도 교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아 그렇구나, 믿음이 성장한 이후에 봉사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본문은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은사로 봉사도 하고 믿음도 성장도 그 동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는 언제 주십니까? 우리가 믿었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입니다. 즉 영적 아기였을 때 주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를 그 여러 교회에서 그 생활하시면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 없이 봉사만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가 힘들어 지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뭐 또 마음이 틀어져서 뭐 이렇게 상하고 뭐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성장 없이 봉사만 뭔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성경 읽기도 하고 또 앞으로 그 여러 가지 이제 판데믹 상황 때문에 그러는데 뭐 성경 공부도 뭐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기도도 많이 하십시오. 이제 권면도 많이 하고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도서실에 보면 신앙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 서적들도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와서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그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고 믿음도 성장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유타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부흥을 많이 한 교회였습니다. 말씀, 제자들의 말씀을 듣는데 힘을 썼습니다.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교제에도 힘을 많이 썼습니다. 거기에 있던 성도들은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에 힘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성령의 은사로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뭐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저런 것도 안 하고 뭐 불평하는 것을 들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 아직 믿음이 없고 뭐 은사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 그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왜 교회가 나에게 이것을 안 해주나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해봐야 누워서 침뱉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력해서 봉사하고 유기적으로 한 몸이 돼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 각각 틀린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 것을 가지고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귀한 은사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뜻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준비해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고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면서 서로 은사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봉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또 성경 공부 등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런 교회 프로그램 또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도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찬양팀도 보시면은 지금 두 명밖에 없습니다. 뭐 악기를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싱어로서 섬기실 분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교회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라든가 아니면 뭐 선교나 전도 관련되는 것들도 있고 봉사하는 것들은 당연히 많이 있고요. 뭐 재정부라든가 관리부라든가 또 지금 상황이 나아지면 이제 그 목장도 지금 활성화를 하려야 되는데 거기서 리더를 섬기실 분들도 저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분들이 스스로 교회 부족한 부분들을 보고서 헌신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고 어쩌면 좋은 유전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그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좀 그 섬겨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억지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은사를 발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섬기시고 봉사하시길 원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해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을 모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유타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정말 성령의 은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주 그것을 아주 소홀히 하고 어쩌면 이때까지 아주 주님 일에 아주 봉사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에 아주 본받아 따라서 아주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은사대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하여주셔서 아주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그래서 정말로 이 교회가 아주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